네, 오늘은 드디어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입니다. 영웅이라고도 하죠. 자, 이 교향곡을 10번이나 강의했지만 지금 이 녹음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교향곡 사상 최고의 곡입니다. 보통 우리가 9번 합창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등 베토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지없이 3번 운명이 아닌 3번 에로이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일단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교향곡 클래식 음악을 할 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요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은 편안하게 이 대중적인 클래식, 베토벤 교향곡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설명도 아주 쉽게 어렵게 하지도 않고,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E 플랫 장조인데 헥토르 베를리오즈가 프랑스 작곡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교향곡은 착상과 처리가 아주 힘차며 그 양식은 숭고하고 시적인 영감을 품고 있다. 이 교향곡을 들을 때 나는 헤아릴 길 없는 깊은 고태적 슬픔에 잠긴다. 베를리오즈는 프랑스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인문학자 겸 작곡가입니다. 트로이로 유명하죠, 오페라. 그리고 교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리하르트 바그너는 선배 베토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향곡 제3번은 완벽한 인격에서 우러나온 작품이며 감정의 유연성과 정력적인 힘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감정의 유연성과 정력적인 힘, 그리고 이러한 완성의 정진이야말로 이 작품의 영웅적 성격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말을 곱씹어야 될 것입니다. 베를리오즈와 바그너는 비슷한 성향이 있죠. 둘다 조금 반항적이고 독고다이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독창적이고 천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흡사한 공통점은 문학적 성격의 문인이라는 거죠.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문필력이 굉장히 좋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남긴 게더 조금 더 심층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토벤에게 9번을 완성하고 나서 쿠프너라는 오스트리아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8개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3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C마이너 운명이 아니고요? 그러자 베토벤은 다시 아니요, 저는 에로이카를 가장 최고의 곡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1803년에 작곡된 이 영웅 교향곡 에로이카는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죠. 정말 그 시민혁명을 위해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 그가 황제 즉위식을 하자 이놈도 어쩔 수 없는 놈이군 하면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이제 지워지고 에로이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유명한 얘기죠. 그 정도로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데도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나와 가족과 국가를 위하는데 베토벤은 그 통이 좀 컸던 거죠. 세계와 인류애와 신분 그리고 평등 사회를 원했던 그런 예술가입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폴레옹, 그리고 자유평등 박애. 자, 이렇게 쭉, 베토벤의 여러 가지, 그런 사상이, 이 영웅 교향곡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그 고통에서 이겨내고, 진정한 베토벤이 이제 본격적인, 천재 음악가로서, 그리고 낭만주의의 첫 단추를 그렇게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적으로도 중요한 교향곡입니다. 네, 고전에서 낭만으로 가는 그런 최고의 교향곡을 자, 1악장부터 두번 꽝꽝 때리고 시작하죠. 네, 집중해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번 마지막 피날레에서 그 팽창주의의 느낌이 이제 3번 에로이카스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음악을 들어, 내 사상을 들어, 내 생각을 인류애를 얘기해주기 시작할 거야. 이러한 느낌으로 베토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 1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 확실히 때리고 시작합니다. 집중해. 자, 이 주제가 나오죠. 리듬의 파격, 불협화음, 자전초 바꿈. 자, 이 주제, 이 목관의 선율. 베토벤의 본격적인 음악이 그 시대가 펼쳐지는 에로이카입니다. 나폴레옹은 지워졌지만 그의 사상은 나폴레옹이 아닌 그의 음악에 담겨져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 얼마나 깔끔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웅장하면서 위엄이 있습니까? 이 교향곡부터 이제 기존 교향곡보다 두 배 정도로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아주 혁명적인 그런 곡입니다. 5번도 물론 좋습니다. 4악장까지. 하지만 완성도는 그 양에 있어서나 구성에 있어서 3번을 압도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3번은 남자들이 참 좋아하죠. 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다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반복, 강박증이죠. 전원도 마찬가지고요.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반복을 아주 멋진 주제로 확장시키고 변주시키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정말 잘하는 그런 작곡입니다. 파격이죠. 전세계 현역 지휘자 151명에게 2016년 BBC에서 뮤직 매거진에서 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 뭐냐고. 2위가 9번 합창, 1위가 에로이카, 지금 들으시는 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번 교향곡 에로이카의 악장은 1악장이 아니에요. 2악장 장송행진곡과 마지막 4악장입니다. 4악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1악장 너무 좋죠. 하나의 전개입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그것을 베토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 클라리넷, 플루트, 이 목관의 알레그로 콘브리오 굉장히 많이 쓰죠. 빠르고 활기차게. 네. 무려 이게 18분, 17분 가까이 이어지는 1악장. 자,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악장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네, 이 발전부 참 좋은데. 자, 이 50분이 넘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꼭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악장 전체. 자, 발전부. 베토벤은 이 발전부로 시간 이동과 더불어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콘서트홀에서 듣든, 우리를 집에서 듣든. 군대 같은 씩씩함도 있지만, 이 너무나 자연과 어떤 여성적 아름다움 또한 지니고 있기에 그 한국은 빛을 바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쉽다고 얘기한 거겠지만, 네, 클래식 음악 중에서는 쉽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겸비한 베토벤 교향곡. 원래 탄생 250주년입니다. 아, 클라리넷은 자비네 마이어네요. 아, 이 기상의 이 주제. 아, 이 투티로 긴장감을 주면서 팀파니와 이 멋진 1악장의 피날레. 얼마나 베토벤이 준비를 많이 했고 배웠다는 말이 맞죠. 얼마나 배웠습니까. 이 3번을 위해서. 귀가 점점 먹을수록 그의 작품은 점점 더 위대해졌죠. 그에 비례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멋진 장송 행진곡 아다지오 아사이 2악장이 시작됩니다. 영웅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2악장입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끝나고 이렇게 서글프게 영웅의 죽음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바도의 2악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루체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무겁죠. 아주 드라마틱한 악장입니다. 베토벤의 목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1악장이 대략 18분이고 2악장 또한 대략 18분입니다. 영웅의 죽음, 나폴레옹의 죽음이었을까요? 항상 영웅이나 리더나 모든 선두에 선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죠. 이렇게 결국 끝나진 않겠죠.
오보입니다. 오보의 소리예요. 이 오보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왜 이 악장을 또 좋아하냐면은 실제 지금 클라우디오 아바두가 지휘한 이 영상. 하지만 클라우디오 아바두는 몇 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안드리스 넬슨스가 나와서 루치아는 베스트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에로이카 이 악장 장송 행진곡을 추모곡으로 틀죠. 지금 지휘하는 이 클라우디오 아바드를 위한 추모곡으로 이 악장을 연주하는 영상물과 음악. 거기에서 저는 이 곡의 어떤 본질을 알게 됐어요. 그 영웅은 바로 클라우디오 아바드였던 것이죠. 클래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남자분이라면 내가 죽을 때 이 곡을 틀어달라. 정말 최고의 그런 장례 장송 행진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멋지게 어떻게 살았으면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살아 생전에 젊었을 때 영웅 교향곡을 만들었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천재면서 좀 까졌기도 하고 대작곡가입니다. 자, 이제 오보의 소리 들으세요. 이 느낌 어떻습니까? 그 뒤를 플루트가 따라서 이 밝은 선율, 그 어두운 고통과 어두운 죽음에서 광명,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이 오보의 소리, 이 밝은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 2악장 오보에 나오는 소리 대략 3-4분 때인데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조금 느리게 어떤 연주가 돼서 한 4분 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리카르도 샤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분대에서 오보의 소리가 나오는데, 자, 이 악장 발전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유튜브에서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자 점점 확장되죠. 영웅의 죽음. 아, 이 예약장 정말 대단합니다. 운명 교향곡보다 깊어요. 운명도 물론 3-4악장이 굉장히 좋지만 깊고, 아, 그 심층이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예술이 승화가 되기 때문에. 긴장되는 이 고조되는 파트 너무 좋죠. 아, 클라우디오 아바도 정말 열심히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정말 죽음을 앞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상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주가 됩니다. 자, 자 2악장 마지막 파트 조금 몇 군데 스킵했고요. 후반부입니다. 이제 3악장입니다. 아주 스케르츠 악장인데 알레그로 비바체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나옵니다. 4악장을 위한 패시지 경과봉죠.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경쾌함이 사막장 스케르초에 돋보이는 플랫폼 같은 이 곡 전체와 사악장을 위한 플랫폼 같은 에피타이저 같은 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송 행진곡을 듣고 바로 사악장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에피타이저를 먹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훨훨 날아가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 자, 3악장 후반부. 이제 곧 피날레 4악장 알레그로 몰토가 나옵니다. 자, 그 첫 음표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악장 곧 시작합니다. 이미 설레야 되죠. 이 사악장, 이 위대한 3번 사악장은 거의 제가 베토벤 전체 9번 교향곡까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좋아하는 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신호탕 같은 음열로 시작을 하죠. 자, 자, 자 이제 4악장 시작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볼륨을 높여서. 자, 4악장 시작입니다.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안단테 프레스토로 끝납니다. 이 강력한 4악장. 자, 무곡으로 피치카토로 시작합니다. 자, 이 파스칼리아 악장 무곡으로 시작하는 중간에 짧은 푸가도 나오고요. 이 화려한 대위적 대위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체적 화성악이죠. 이 시골 민요풍 무곡으로 자 대입법이 시작됩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돌림 노래의 푸가죠.
실크처럼 아름다운 마치 그랜텐이 춤을 추는 듯한 그 시골의 느낌. 자, 푸가 네, 비올라 소리입니다. 빰빰빰.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목관이 기다립니다. 그 아름다운 목관의 선율을 잘 느끼세요. 아, 이 베토벤은 오보에가 생명이에요. 오보와의 플루트. 누가 그랬죠? 음악은 무곡이라고. 무곡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열심히 살아온 영웅 그 자신에 대한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할 필요가 없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악장이 그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문학을 뛰어넘는 순간이죠. 영웅에 대한 위로와 승화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 우리를 자각시키는 것이죠. 자, 서서히 고조되고 긴장감을 주게 하는 베토벤의 귀한 곡 정말 드라마예요. 베토벤은 드라마틱합니다. 다시 반복되죠. 이 주제 이제 플루트 무곡으로.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왜 좋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좋아요. 여기죠. 고조됩니다. 강렬하게. 역시 여기입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소름 끼치네요. 아, 저 80이 넘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저렇게 활기차게 지휘를 하다니요. 또 목관이 나오죠. 플루트, 오보에. 이 베토벤은 목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불안한 음정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대위법입니다. 푸가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하나의 기약의 합창이자 네, 메시지죠. 정말 웅장하고 정말 복잡하면서도
심플한 음악의 위대함입니다. 베토벤의 이 씩씩함 속에는 미학이 담겨져 있어요. 부드러움이 다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심판이 금관 현악이 다시 목관으로 바톤을 이어주면서 이 목관 오보에입니다. 역시 아, 너무 아름다운 파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영웅은 그 임무를 완수하고 그 무대를 장엄하게 내려오는 듯한,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영웅입니다. 이 멋진 거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주려고 했는데 황제 즉위를 하는 바람에 실망한 베토벤은 스스로 본인을 위한 곡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맞았다는 것이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베토벤은. 네, 이 아름다운 산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 파트. 피날레까지는 대략 한 4-5분이 남았지만 여기서부터가 끝까지가 하이라이트예요. 베토벤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 숭고합니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오버랩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트루티 바다가 되는 황홀경을 마주할 것입니다. 자, 호른의 방파레.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신을 위한, 그 모두를 위한 곡이 된 이 위대한 순간. 트럼펫, 호른, 팀파니, 현악합주. 자, 이제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베토벤 이렇게 끝낼까요? 베토벤은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활력과 에너지와 희망을 주면서 경쾌하게 끝냅니다. 자, 이제 숨 고르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한 피날레를 위한 숨 고르기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 완벽한 구조로 가는 가진 하나의 문학이 되는 것이죠. 교향곡은. 자, 숨 고르기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있어야지 진정 위대한, 경쾌한, 밝은 악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이나 에피타이저나 숨 고르기가 없다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달려나가기 위해서 출발대에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점점 고조되죠. 그리고 하나의 신호탄이 울립니다. 아직은 어둡죠. 최고조로 갑니다. 가장 짙은 그림자 있을 때 가장 밝은 햇빛이 보일 수 있도록.
자, 신호탄!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신호탄이 울립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밝은 태양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 에로이카 3번 교향곡이었습니다.